인간관계가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리액션을 배우십시오. 저는 리액션 수술의 여자 현벽수입니다. 가소!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너무 재미없는 유머를 계속 날려댄다면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실패한 직장인의 실패한 리액션 갑니다. 가자! 가소! 자, 아유, 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 오늘 점심은 뜨끈한 탕 어때? 그래. 시원한 대구탕 없었습니까? 대구탕. 이 친구 생각이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KTX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대구는 너무 멀어요. 수도권 탕 어때? 재밌다. 아, 뭔 소? 부장님 이런 거 하니까 옛날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좋아할 것 같죠? 사실 다 싫어해요, 진짜. 아유. 싫어요? 아니야. 아, 싫어? 아니야. 아, 당연히 싫죠. 싫으면 시집가. 아우, 내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아우, 아우, 아우. 이 친구 뭐야? 어? 나랑 얘기 안 한다고? 아,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상규 씨. 예. 상규 씨는 성이 김가야, 이가야? 아, 제 이름이 나상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죠, 나가. 나가. 에이,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야, 나가. 나가. 이 회사에서 나가. 답답해요, 답답해. 갑갑해요, 갑갑해. 답답해. 갑갑한 실패한 리액션이죠. 하지만 성공한 직장인은 어떤 리액션을 할까요? 우리 리액션 스쿨의 수석 졸업생 정동남 과장의 성공한 리액션 갑니다. 동남아, 가자. 함수. 이야. 성공한 사람의 성공 리액션 힘보자. 이거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만. 이거 점심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예, 오늘은 그 뜨끈한 탕 어때? 야, 뜨끈하다, 좋다. 그래, 탕. 부장님, 그러면 저기 대구탕 어떻습니까? 아, 대구탕 말고 또 뜨끈한 거 있잖아. 어떤 거? 뜨끈한 목욕탕. 야, 이 친구. 야, 이거 뭐야? 야, 너무 귀여. 근데 부장님 보시면. 화술 언변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고 유머스러운 리더. 고맙습니다. 야, 저는 부장님 같은 사람이 멘토입니다.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당연하죠. 나 같은 사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어? 내가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 저를, 내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야, 봐봐요. 엄청 많으시네요. 책 엄청 그 뭐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이 말이죠. 예. 이 책이 자네 화술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아, 그래? 이 책 갖다 봐요. 저 봐도 됩니까? 그래. 아, 그래? 저 책은 많이 봤는데. 그래, 그래. 아, 이 책 뭐지? 아, 이거 뭐야? 야! 뭐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병원집으로 해봤지? 어록집으로 해본 거야. 그래. 이거면 부장처럼 유머러스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이거 뭐야? 최브램 시리즈. 90년대 덩달이 만들기 시리즈와 함께 최고의 시리즈였다는 최브램 시리즈. 워낙 베스트셀러라 집안 곳곳에 비치돼 있다는 그 최브램 시리즈. 책장 안에도 쓱 최브램 시리즈. 화장실 목욕탕 변기 위에도 쓱 최브램 시리즈. 안방의 장롱 속에도 쓱 최브램 시리즈. NO! 에마 부인 시리즈. 이거 아빠 건데 이거 뭐지? 볼까? 몰라요! 몰라요! 엠마 부인과 함께 난 어느새 어른이 되고 아무튼 정신적 육체적으로 난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 책 최브램 시리즈. 이야, 이게 바로 유머러스한 리더가 되는 방법이야. 이걸 20년째 보고 있는데 야, 아직도 웃겨. 파래잖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진짜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우리 애들도 다 읽혔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책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그 포인트를 찝어내가지고 딱 개그, 유머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 저는. 유머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아, 그래? 어? 웃음이란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으면 돼요. 그럼 내 눈을 기르면 돼요. 관찰력 그런 거. 그래. 책에 있어. 또요? 그럼. 아, 무슨 책? 이 책을 보면 예. 내 눈을 기를 수 있어요. 아, 저 빌려주신 거예요? 이거. 잘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것도 뭐야? 이게 맞아. 이 책만 보면 맞아. 통찰력, 관찰력을 키울 수가 있어. 그래. 이 책을 보고 부장처럼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거야. 이거 뭐야? 맞아. 이거 뭐야?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윌리를 찾아라. 맨손으로 떠나는 호기심 가득한 세계여행 윌리를 찾아라. 30년 경력의 수사반장도 잘 못 찾는다는 그 윌리를 찾아라. 어? 친구들아, 저기 시계탑 옆에 있는 윌리를 찾았어. 땡! 앵경이 없지. 친구들아, 저기 건물 5층에 있는 앵경 낀 윌리를 찾았어. 땡!
줄무늬가 세로로 돼 있지. 이거 윌리 찾기 힘들어. 윌리 찾기 힘들어. 그래, 그래. 아무튼 아직도 윌리인지 월리인지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렸다는 그 윌리를 찾아라. 아, 대단하십니다. 뭐야,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와, 주전. 나 이제 안 찾아요. 왜요? 난 윌리 안 찾아. 아, 왜요? 더 소중한 걸 찾았어. 아, 그 뭡니까? 바로 너. 저요? 네가 참 좋아. 때로는 가식이 가족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리액션.